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분들이죠. 우리 배녀분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맞아요. 바로 경상북도 울릉도에 있는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요. 제주 해녀관이 문을 연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70여 년 전에 우리 해녀분들이 이제 독도로 이렇게 원정 물질을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독도 의용수비대 들어보셨죠? 독도 의용수비대와 함께 이 독도 어장을 지키는데 함께 해온 사실이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이 제주 해녀 홍보관이 이제 지어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너무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소식이죠. 이 제주 해녀들은 독도에서 생활하면서 물질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독도 의용수비대 분들이 막사를 지을 때는 이 건축용 통나무를 함께 운반해주기도 했고 네. 또 다양한 부식들을 전달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라는 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해녀분들 하면은 이제 항일 운동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항일 운동도 하시고 독도 수호까지 하셨다는 사실 홍보관이 지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이 내용이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 특히나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또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린 시절 방학 때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방학 때. 방학 때 뭐 많이 놀기도 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장인정 아나운서 잘 모를 텐데 탐구 생활. 탐구 생활? 네, 탐구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재를 줬어요.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주고 그거를 풀어서 제출을 하는 게 방학 숙제였어요. 저는 난생 처음 네.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정말요? 저한테는 네. 사실 방학하면은 국룰 아닌가요? 그 일기랑 독후감 같은 거. 아, 일기 독후감은 기본이죠. 근데 항상 네.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몰아서 쓰는 거. 아, 그렇지. 네,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탐구 생활이 아직도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없어졌다고 하니 저도 놀라울 따름인데. 형국 씨도 탐구 생활 세대군요. 아, 맞습니다. 옛날 세대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기를 한 번에 몰아쓰던 날씨를 이렇게 맞아, 날씨를 기억해야만 했던 그런 맞아요. 시절이 기억나요. 맞아요.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씨름만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게 겨울방학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뭐 하면서 지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쏙쏙 제가 모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애들이 나가질 않아.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미치겠어. 지금 아줌마 설정인 거죠 지금? 철수 엄마. 여기 엄마 어디 간다고? 제 형? 드디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도 많아질 텐데요. 오늘은 기나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아, 여기가 어딘가요?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곳은 한경면 고산리 마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예요? 신석기인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야, 여기는 또 우리 또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체험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런 옷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있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30여 년 전 고산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됐는데요. 오랜 기간 발굴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입니다. 신석기. 예.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같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 전환되어가는 그 단계의 유적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신석기 마을이죠.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왔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선사 토기, 고산이식 토기 만들기. 토기를 옛날식의 토기를 만들어보는.
이곳에서는 토기와 석기, 움직과 같은 신석기 시대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별 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인형 꾸미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어, 귀엽다. 어, 리본도 너무 이쁘고 리본 옆에 있는 보석도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엽게 만들었네. 집에서 예쁘게 장식할 거예요. 아, 책상에다가? 네. 그러면 이게 만들면 본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네. 오, 체험도 하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가져간다. 네. 그런데 무료다. 네. 우와. 이곳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제주 학생문화원입니다. 어? 여기 어디요? 당구장? 지난해 이곳 공간 지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 레포츠 시설인 플레이팡팡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 역시 전부 무료라고 하네요. 아~ 방학에 우리 또 가볼 만한 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공짜라 가지고 좀 생각날 때마다 도서관 옆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 식힐 겸 가끔 옵니다. 어, 무료군요. 플레이팡팡은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요. 둘이 함께하는 셔틀보드 컬링도 참 재밌어 보이죠. 아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들이 늘고 PC 사용이 늘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학생들이 그 놀이 활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요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유대감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탁구 라켓 좀 잡아봤는데요. 몸 좀 풀고 2대1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 형님 탁구는 조금 이제 연습을 하셔야겠네. 좀 남았어. 자, 마지막 한 점. 2대1로 하는 건가요? 결과는 저의 승리입니다. 아하, 실수했네요, 상대방이. 그 고등학생 이겨가지고 저렇게 좋아할 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노래도 부르고 당구 치고 탁구 치고 역시 우리 아이들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죠. 스포츠. 이게 겨울나기지. 아, 여기는 어딘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제주과학탐구체험관입니다. 이날 체험관에서는 현장학습을로 온 어린이집 친구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이곳저곳을 체험하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세 군데에서 견학을 왔는데요, 때마침. 네.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제주과학탐구체험관에 와봤는데요. 이 체험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 전시물을 통해서 과학을 알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연령에 맞게 보다 과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요. 아이들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과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과학 탐구 체험관이군요. 그런데 너무 체험하는 게 너무 다양해요. 이때 한쪽에선 어린이집 선생님이 끙끙대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각바퀴 자전거입니다. 네모바퀴. 그러니까 네모바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아, 학생들이 힘내라고 지금 선생님 응원해주고 계세요. 바퀴가 왜 원으로 이루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거 지금 금방 체험하시던데요. 이거 타보니까 어떠세요? 바퀴가 안 굴러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사각바퀴를 굴리는 자전거. 아이들이 평소에 과학이나 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애들한테 가보면 어떨까 했더니 되게 신기해하고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과학 삼매경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때 화려한 조명과 함께 로봇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로봇 댄스 공연 감상 좀 해볼까요? 아, 이 로봇 댄스. 아.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제일 보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함께 춤을 추며 공연을 즐겼는데요. 하윤이 춤 엄청 잘 추더라. 삼촌도 잘 춘 것 같아? 네. 하윤이는 로봇보다 더 잘 춤 잘 출 자신 있죠? 네. 한번 춰볼까? 네. 춤, 렛츠 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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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천체 투영실에서 잠시 숨을 고를 시간. 지구 밖으로 우주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기는 우주 체험하는 데인가 보죠? 네. 이렇게 영상 관람까지 모든 체험이 끝났나 싶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유아체험존과 자유과학체험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과학관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나요? 게다가 모든 곳이 무료라니 안 올 이유가 없겠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과학 공부를 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이게 또 주말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 또 없을까요? 테마가 있는 주말과학 축제라고 부스를 운영해서 도내 유초중 학교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주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조형물 공사가 한창인데요. 앞으로 고대의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와 간이 그리고 혼상과 첨성대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꽃도 피고 막 개나리 피고 진달리 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랑 산책도 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런 좋은 학습장이 되겠네요. 현재 공사 중인 첨성대와 간이만 완성되면은 3월에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역사도 공부하는 그런 마련의 장이네요. 2024년에도요 많은 체험물들을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긴긴 겨울방학을 보낸 우리 아이들. 과학탐구체험관에서 과학자의 꿈도 키워보고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도 되어보고 플레이팡팡에서 체력도 쭉쭉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이 미취학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대부분의 곳이 다 무료라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공짜. 네. 아. 무료라는 거.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료지만 굉장히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서는 이 시기마다 이 참여하는, 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계속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런 그 선사시대 모습을 네.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토기 같은 것도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옆에서 설명도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고고 교실이라고 해서 네. 우리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토기를 복원해보는 그런 체험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이 체험들은 이거 보면 초등학교 이 고학년 분들 고학년 학생들이 체험하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특히나 아까 전에 그 플레이 팡팡 공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어린 친구들이 뭐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와서 정말 하루 종일 즐겨도 모자랄 것 같은. 이게 방학에는 이 운영 기간이 조금 이게 길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요. 네. 제주시에 있는 학생문화원 지하에 있는 플레이 팡팡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제주 과학 그 탐구 체험관이요. 네네. 거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과학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봐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아기만 네. 있다면 매일 여기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혼자라서 문제지만.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곳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겨울방학 뭐 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알찬 방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정정우입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삼촌은 바로 전통주 소믈리에. 들어보셨어요? 소믈리에? 일반 소믈리에가 아니라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별한 삼촌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70종의 제주의 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술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와.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주인공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포기할 우리 정윤진 PD가 아니죠. 주인공을 찾아 수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라면 아마 행방을 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제가 서문시장에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 하는 청년을 찾으러 왔거든요. 아, 예, 가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 나 그 사장님을 내가 잘 알아요. 아, 근데 수요일인가? 네. 아, 그날은 쉰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 그날은 쉬는 날은 날 들으니까 뭐 오늘 좀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학생 얘기 들렸는데 그 괴물어른? 괴물어른? 이웃 상인분께 얻은 소중한 단서, 바로 괴물오름.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또 찾으러 가야겠죠. 아휴, 이게 맞나? 아니, 제주에서는 전통주 소믈리에면 다 오름에서 술 빚나?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든 찾으러 가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카메라 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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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통주 소믈리에 바로 그분? 맞습니다. 찾았다. 아, 정말 반가워하네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로 사람들에게 제주의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는 남정식 대표를 소개합니다. 그나저나 오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기도 해서 명절이 좀 어울리는 술들 좀 넓은 들판에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지금 장소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맞으셨고. 별다른 설명 없이도 제주 전통주인 걸 단번에 느낄 수 있겠죠. 남정식 씨는 엄선한 제주 지역 특산주들만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제주 술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물로 제주도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원물을 가지고 빚은 술을 제주도 전통주 그리고 지역 특산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질서하게 놓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나름 규칙이 있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제주도 섬으로 봐주시면 되고 한라산을 기준으로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동서남북 제주도 전역에 양조장이 있는 위치에 맞춰서 술이 각각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 저렇게 다양하군요. 처음에 이제 여행 왔을 때 이 자연 광경에 완전 반해가지고 그때는 여행으로 자주 왔던 지역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3년째 제주도에 살고 있고 좀 더 제주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자연 광경들이 워낙 많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올레길을 제일 처음 걷게 돼서 이제 완주를 했고 또 이제 제주에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는 주민들은 정작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데 저는 원래 IT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드리고 또 회사에 관련된 뭐 노무적인 법정 리스크를 관리했던 인사팀 직원이었고요. 제주도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처음에는 이제 커피나 이런 술들을 막연하게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주도에 오니까 저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특히 또 제주도 문화상 도민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내야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양조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캐치하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케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또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좋은 술들을 외국분들한테도 알리고 싶지만 사실 양조장 입장에서는 이걸 영어로 설명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또 양조장 쪽에서도 저희한테 되게 잘 신경 써서 술을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도 그 양조장에서 잘 만들어진 술을 더 진정성 있게 소비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은 남정식 씨의 가게이면서도 제주 전통주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인 셈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술의 정보부터 양조장 투어 정보까지 정리해 올리고 있답니다. 좀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이런 브랜드 네임 다 떼고도 술 다 구분하시나요, 대표님? 아무래도 제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술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거의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즉석에서 무작위로 5가지 술을 골라봤는데요.
과연 남정식 소믈리에는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맞춰야 본전이거든요. 네. 네. 일단 겉으로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보기에는 다 똑같은 투명한 술인데요. 맞힐 수 있을까요? 이게 전통주지만요. 와인 드시듯이 스월링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대목색에 있는 병일 거고요. A, B, C, D 중에? B. B! 맞네요. 정답! 와, 진짜? 와, 일단 하나 맞추셨어요. 이러니까 괜히 더 기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얘는 실내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감귤로 만든 C. C. 네, 그러면 A. 양쪽 위치까지 네. 맞추셨어요. E입니다. 자연스럽게. 역시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답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남정식 씨의 무기는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양조장 한 곳 한 곳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식 씨가 찾아올 때마다 아낌없이 조언을 건네며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한 양조장인데요. 빨리 팔고 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듣기 좋은 말 아니겠어요. 빨리 팔고 또 오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냥 구경차 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오고 계속 이러다가 가게 하기 전에 이제 진짜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하길래 어디서 해요? 했더니 서문시장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거기는 아무래도 상권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과연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가져가니까 팔리긴 해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니까 다 먹나? 저거를 어떻게 하지? 누굴 다 주나?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마케팅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중요하죠. 마케팅이. 그렇죠. 일몰이 보이는 공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술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서 조금 더 제주도 딱 지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 진짜 여기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모여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걸 좀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아마 그 옆이나 그 위층에서는 이 술들을 이제 골라서 또 다양한 제주도 음식이랑 페어링해서 마실 수 있는 공간, 먹고 마시는 공간 그리고 술 마시면 또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또 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또 그 공간이 되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녁을 먹고 또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몰이 보이는 공간에서 아마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의 술과 전통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남정식 씨. 2024년 더 멋진 활약을 펼칠 남정식 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보통 이제 소믈리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와인을 떠올리실 텐데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신기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 소믈리에도 일반 소믈리에가 아니라 네. 국가대표.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네. 제13회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에서 네. 장윤여상을 수상하셔서 그때부터 국가대표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멋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영상 보기 전에는 전통주라고 하면은 보통 좀 아주 옛날에 마시던 술 혹은 좀 우리 세대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또 예쁘게 이렇게 술을 담아낸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네. 이 술의 원재료 하게 되면 또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 하면 바로 어디다? 제주. 제주가 그만큼 또 그 우수성이 네.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에 확실히 이게 술을 만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이유가 물에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은 기본 베이스가 물이다 보니까 네. 이 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영상 보면서 와 이분이 그냥 술만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제주를 너무 애정하는 맞아. 마음이 듬뿍 느껴졌어요. 네, 눈치채셨군요. 네. 네. 술도 술이지만은 제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습니다. 네. 이 시간이 날 때면은 제주 곳곳을 돌고 있는데 이 올레길도 완주했을 뿐만 아니고 와. 시간 나면 이제는 오름을 하나하나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면서 또 제주의 재료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소믈리에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제주를 사랑하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네. 아, 이분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2024년도 또 함께 이제 제주를 알리는데 더욱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얘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김동연 민해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가족관계 특례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법안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 4.3 때문에 가족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진 경우들이 네.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예. 사실 우리나라 신분법의 근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이 4.3 특별법의 개정 예. 그 논의의 그 성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예. 성과를 낸 그러한 개정안이 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 국가에서 신분과 관련된 그 법 체계를 정할 때 예. 예외 조항을 거의 안 둬요. 아. 예. 그런데 이번은 정말로 예, 예. 정말로 4.3 제주 4.3 사건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예.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도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제 딸인데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4.3 때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재가를 하거나 이렇게 예. 되는 경우에는 일면 지금 보상과 관련돼서 좀 유족 인정과 관련해서 되게 유족 불인정을 많이 받아서요. 왜냐면 그 친양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일반 개인이 그 친양자 그 부존재라고 하죠. 그것을 법원에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비용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유족으로 인정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예외 규정을 주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고 네네. 상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뭐 사후에 양자를 입양한다든가 아니면 네. 사후에 혼인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된 폐지가 거죠. 예. 91년경에 이제 폐지가 된 걸로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신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재산과 관련된 권리 예. 그 권리가 상속에 의해서 후대로 계속 전승이 되잖아요. 예. 그 상속에 의해서 전승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제도인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때 희생자, 피해자이신 예. 분들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새를 노리고 나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나쁜 짓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신분적인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신분법에서 과연 진짜 혁명적인 것이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책임과 그 잘못을 이런 방식으로 희생자들에게 빌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참 힘들었던 그 지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도 좀 함께 해주셨는데 이건 뭐 두 분이 대동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자 이제 싸울 수 있는 걸로 가죠. 우리 안 싸워요. 4.3 관련해서 하나 얘기 더 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의회 4.3 특위에서 4.3의 정면과 관련된 도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4.3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사건이었어요. 네. 항쟁이다, 뭐 양민학살이다,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가장 많이 응답한 답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소위 말하면 제주 4.3 진상규명 운동이 법제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섰는데 그게 한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일종의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 자체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만약에 사건이라고 하는 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제주 4.3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 그건 소위 말하면 정명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예전에 나왔던 뭐 폭동이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논외로 아주 좀 낮아졌어요. 많이 수치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이 세 가지 프레임이구나. 하나는 이제 중립적인 용어로의 사건, 그다음에 항쟁 또는 학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러니까 2000년대에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희생담론이라고 하는 희생이나 수단사 중심의 제주 4.3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이나 학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2001년대 헌재의 의견. 그래서 그리고 특히 희생자 결정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 4.3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고 틀 안에서 사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 이 분단의 상황이라든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하나로 좀 정의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희생담론의 이게 매몰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말씀 좀 드린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심지어 제주 지역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제주의 분열을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전국 단위의 이 운동을 펼칠 때 우선은 통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통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라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발의 목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희생담론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가 좀 생각이 났는데 여기 항목에 여론조사 항목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4.3에 대한 정명 노력이 오히려 이념을 극복한 화해의 상생 노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갔는데 상당수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라고 좀 얘기를 해주죠.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삼운동이라고 하는 거의 퇴행적인 흐름들을 우리 사회 퇴행적 흐름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세 가지 중에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어서 사삼 진상 규명 운동이 뭘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사삼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 선택지를 주고 어느 게 사람들 손들어보고 해서 어느 게 맞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개 아니고 여러 개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 좀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거 학교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오늘도. 우리 한권 위원장님부터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예, 예. 나가려는 이유는 결국 재발 방지의 노력이 그렇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예. 포인트에 네. 예, 다 동의하셔가지고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예. 국가가 제주 4.3 사건을 바라본다면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결과 거기까지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는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식조사에서도 하나가 나왔는데 4.3이 최종 실현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재발방지와 세대 전승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정명을 찾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것 지금 4.3이 다 마무리가 안 된다,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동연 민해총 이사장,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가족관계특례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4.3으로 뒤틀려버린 가족사로 인해서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이 이제라도 좀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물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서서 얘기하신 그 뒤틀린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철 앞두고 있잖아요. 또 이게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 이 4.3의 이름, 올바른 이름을 찾는 이 정명을 찾는 작업들도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디지털 맥은 로그인 제주 이번 시간은 도민 리포터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2막을 열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 제주에서 살아가는 혹시 야생에서 살다가 제주로 옮겨온 크고 작은 동물들의 인생 2막은 어떨까라는 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도민 리포터가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아주 요망진 도민 리포터가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요망진 리포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이성아 씨, 오늘의 도밀 리포터 김지유리우다. 네. 오늘은 도밀 리포터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시작부터 예. 요망진이네요. 리포터 이름이 요망진이 아닙니다. 네. 리포터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기억나요. 아주 열연을 펼쳤는데. 나와 오늘 요망진에게 소개할 거야. 산천들 신을 보장하고 잘 봐줬어. 그러잖아, 피디님 오늘 여기서 뭐예요?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요 자신감이 진짜 뿜뿜해가지고 여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시켜만 주세요, 진짜. 진짜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럼 짜요. 에? 이 뭐예요 이거? 이거 카메라거든요. 카메라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보낸다고요? 파이팅. 아니 뭐 잘할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시죠. 가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고 오세요? 너무 근데 활기차. 이야 기대가 되는데요? 자 PD님이 이거 하나만 주고 가셨는데 뭐 잘해볼게요 뭐 할 수 있겠죠 뭐. 어 됐다. 우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PD님이 이거 던져주고 가셨는데요. 예.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럼 예. 저도 하나 뭐 던져드릴게요. 이거 뭘까요? 나무 같은데요? 네, 예, 나무 같죠. 근데 이거 저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 이쪽에 들어오면 꼭 이게 필요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요? 글쎄, 선물도 되고요. 하나의 뭐 체험 도구도 되고요. 예, 또 좋아하는 친구가 이쪽에 있어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거 주셨어요. 나무 뭔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찾아봐야죠 뭐. 근데 여기 되게 넓어요. 여러분 여기 노루가 있어요. 노루 노루야. 와. 오 왔어요.
이거를 왜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여기 노루 처음 봐봤는데 되게 멋있고 진짜 귀엽고 진짜 잘 먹네요, 진짜. 오, 근데 얘 진짜 힘 약할 줄 알았는데 진짜 세요. 덩치만 작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 토끼도 있어요, 토끼! 토끼도요? 토끼! 와, 토끼! 에이, 이거라도 줄게. 자, 저도 옛날에 토끼 키웠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아, 귀여워. 여기 뭐가 새가 있는데요. 오! 이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저 딱따구리 처음 봐요! 우와! 딱따구리! 저기 뭐가 움직여요, 저기 뭐가! 여기 진짜 귀여운 쥐가 있어요, 쥐! 세 마리가 한 통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뭐가 만져져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못 만질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솔직해. 제주 MBC에서 나온 더미니포터 김지율인데요. 네. 아까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좀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여기 자연생태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 생태공원은요, 야생동물들은 야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갇혀있는 거 보셨죠? 이 갇혀있는 거는 어떤 야생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독수리도 그렇고 뭐 매, 참매도 그렇고 전부 날개를 다쳐서 자연으로는 못 돌아가는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치료보다는 여기서 보호하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동물 보는 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과 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 재료들을 가지고서 여기 오신 분들 간단하게 기념품 만들어가라고 만들기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곳이 있었으면 매주 왔을 텐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곰이야! 선생님, 곰? 곰이래요! 곰! 선생님, 곰이래요! 곰! 선생님! 여기 곰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여기 곰이 있어요! 진짜 곰인데? 반달 가슴 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요! 진짜 곰! 곰! 선생님! 곰! 곰! 네, 안녕하세요. 고석 대표님이세요? 예. 근데 예. 여기 아까 곰이 나타났거든요. 예. 진짜 곰 맞아요? 진짜 곰 맞아요. 인형 아니고요? 인형이요? 인형치고는 좀... 진짜 리얼하긴 하던데 진짜 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계기는요? 일단 개인이 그 키우고 있는 곰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300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상 이제 개인이 키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하고 농가하고 NGO 단체들이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합의하에 이 제주도에 가장 그 1번, 첫 번째로 오게 된 그 곰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네 마리의 곰들은 제주도에 처음 왔잖아요. 예. 그러면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원래 지금 육지 어떤 지리산이나 이런 데 반달곰은 지금 동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때요 지금? 따뜻하죠. 그럼 바람이 불겠는데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애들이 동면을 안 오고 계속 겨울에도 좀 나올 수 있어서 곰들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오, 대박, 신기해.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네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동물농장 이런 데서 이제
용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반달 가슴곰이 이제 제주도로 보내졌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와본 거예요 오늘. 네. 반달 가슴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주도 귤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오늘 여기 와서 곰 봤는데 어때요? 처음으로 곰 봐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재밌고 이거 곰들이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그럼 이참에 여기 청소를 할 시간이에요. 그럼 청소까지 하고 가실래요? 배설물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좀 치우고 가는 거 어떨까요? 고민하는 중이에요 지금? 싫어요! 솔직히 시청자분들 아까 반달곰 만나고 오셨는데 반달곰 만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소리 지르면 반달곰이 놀랄 수 있어서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초콜릿, 사탕, 과자 같은 것을 곰에게 주면 곰이 병이 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돌, 나무, 딱딱한 것을 던지면 곰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되고 네 번째는 허가된 이외의 공간에는 출입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온 동물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주 도민 리포터 김지율이었습니다. 선천대 제주 생태공원 혼자 없어요. 정말 우리 요망진 도민 리포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귀엽게 너무 얘기를 해서 정말 그냥 스튜디오를 그냥 분위기를 쫙 그냥 다 엎어놓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 귀여운 만큼이나 우리 동물들도 정말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도민 리포터 친구가 너무 좋아했던 이 반달 네. 가슴곰은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제주에 뭐 아주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거 좋은데 앞으로 인생 2막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 화면에서 보신 우리 도민 리포터 친구들처럼 요망진 리포터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주저 말고 바로 신청해 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작성해서 저희 아래 메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건 로그인 제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겨울같이 하는 정말 따뜻한 날씨에 겨울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죠. 매화가 지난해보다 무려 25일이나 빨리 피었다고 합니다. 와, 네. 25일이나 빨리 핀 건 정말 빠른데요. 맞아요. 요즘 들어서 진짜 한겨울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겨울 추위가 그냥 끝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비 소식이 있은 이후에 다음 주부터 또 강추위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데 요즘 또 일교차도 크잖아요. 네.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또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